신도동에 있는 볼링센터입니다. KCTV의 전도 볼링 대회 1회 대회 의미 있는 대회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고홍림 제주제일중학교 감독의 해설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2인조 남자 결승전 경기 준비돼 있습니다. 많은 돈의 볼링 동호인들이 찾아서 우정을 나누고 있고요. 우승 또 누가 할까 관심 있게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볼링이라는 스포츠 이제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것이 경우의 수가 참 많다라는 거고요. 또 베테랑 팀과 아우토반 팀이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면서 그에 따른 적응력은 또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선수와 강민호 선수입니다. 안경을 낀 선수가 이제 강민호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아우토반 예선 2위입니다. 현성민 선수와 조성준 선수입니다. 안경을 낀 선수가 현성민 선수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우토반 선수 둘은 대학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베테랑 팀에는 방금 전 끝난 토네이도 여자 2인조 결승에서 우승을 한 팀 두 선수의 부근들입니다. 이것 또한 기록이 되겠네요. 강성훈 선수가 리드오프로 먼저 나서겠습니다. 1983년생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투구. 아하. 이제 1, 2존으로 들어가서 6번 핀이 남았습니다. 지금 강성훈 선수가 최근에 구질을 바꿨네요. 예전에는 스트로커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회전을 좀 키웠네요.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연습량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페어 체력에서 다른 공을 들었습니다. 네, 무난하게 스페어 했고요. 노력이 어땠을지 감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9점으로 출발합니다. 베테랑. 자, 이에 맞서는 아우토반 현성민 선수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메인이고요. 시원하게 아우토반처럼 뻗을 수 있는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을지. 첫 번째 투구! 하나가 네, 10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현성민 선수도 지금 볼링 볼 회전수를 조금만 더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페어 도전. 한 핀 길게 던졌습니다. 아슬아슬 예. 네. 처리했습니다. 자, 1프레임은 동점입니다. 19점씩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딱 동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 조성준 선수. 1970년생 20년의 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버러지가 190. 상당한 실력자예요, 역시. 힘차게 쭉 공을 뿌려봤습니다. 좋네요. 스트라이크! 기분 좋게 조성준 출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을 되게 오래 봐왔는데요. 예. 총각 시절부터 지금 유부남이 되고 학부형이 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네요. 그 시간 내내 볼링과 함께했던 그런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호 선수 잘 비었어. 핀 액션으로 하나 넘어갑니다. 다행히 7번 핀이 넘어가 줍니다. 6번 핀이 남았습니다. 강성훈 선수뿐만이 아니라 강민호 선수도 지금 구질의 변화가 있었네요. 간만에 봐서 그 노력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처리합니다. 무난하게 스페어 됐습니다. 자, 시작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아우토반 팀이 앞서갑니다. 자, 커런트 프레임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초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스페어를 위해서요. 강성우 선수 첫 번째 나인핀 다운이었는데 이번에도 아웃핀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헤드핀을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여기 지금 안쪽으로 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엄지 타이밍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테랑의 최강 듀오 강성훈 강민호 선수 한 핀을 잡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하. 긴장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쑥스러운지 뒷머리를 긁적이네요. 예. 하필 오늘. 지금 보시는 관중들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성훈 선수 대단한 실력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성민 선수 또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아쉽다는 듯이 10번 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까 제가 첫 투구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수가 또는 그 각이 조금만 더 형성되면 볼링 공의 틸트 형성을 조금만 각도를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핀 멀리 던졌어요? 아하.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오른쪽으로 형성이 돼서 핀에 닿지 못하고 겉으로 빠졌습니다. 페어 미스가 됐습니다. 자,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할 때보다 많은 관중들이 오픈을 하고 나서 더 응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긴장 풀라는 의미예요. 안타까운 탄식이죠.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양팀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조성준 선수 아웃오반의 4프레임. 포켓으로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역시 10번 핀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느린 장면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보통 10번 핀이 남는 경우가 네. 그 살짝 각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6번 핀, 3번 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스페어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프레임까지 77점. 자, 우리 첫 TV 중계 방송에 우리 일반 볼러들도 동호인들도 이렇게 열심히들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동호인 여러분 저도 고마운 말씀 전하고 싶네요. 자, 베테랑의 강민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레일입니다. 이번에 피넥션! 그래요, 잘 들어갔어요. 예, 조금 10번 핀 얄밉게 늦게 넘어갔습니다. 계속 그 10번 핀이 넘어갈 때쯤에 관객들께서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제 발을 함께 굴러주고 계세요. 예, 다들 예, 응원해주고 예. 계십니다. 자, 강성훈 선수의 투구입니다. 자, 동점인 상황에서 첫 번째 프레임.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6개 핀이 넘어가는군요. 예, 엄지 타이밍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조금 라인이 안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오른쪽으로 무더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369 네. 10번 핀인데요. 이게 또 369 10번 핀을 스페어를 하다 보면 9번 핀을 가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한번 보죠. 그렇죠. 어허. 이게 안타깝게 제가 예상한 게 그대로 지금 현실이 돼 버렸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게 3번 핀 뒤에 있는 핀을 3번 핀을 조금 두껍게 맞춰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스페어로 갔을 때 뒤에 있는 9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현성민 선수 이번에는 신중하게 굴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현성민 선수는 드디어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5프레임에서 아웃오반에 현성민 선수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 조성준 선수는 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자, 스트라이크를 치고 나니까 점수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앞에 오픈 프레임이 또 있었고 상대방 팀에서 오픈 프레임이 있었고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니까 점수가 조금 격차가 생기는데요. 아직은 이제 중반입니다.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성준 선수. 자, 이번에도 조금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4번 핀이 남았습니다. 평소에 하우스 패턴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일반적으로 하우스 패턴이 다른 공식 경기 대회 패턴보다 조금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긴장들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나이스입니다. 스페어.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126점. 자, 6번 프레임. 자, 그 전에 안전하게 스페어 하는 모습. 선수들이 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투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바로 또 적응을 하고 레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건데 지금 약간 레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 강민호 선수가 빅4를 남겼습니다. 지금 4번, 7번, 6번, 10번 이렇게 네 편을 남겼네요. 왼쪽 오른쪽 두 개씩이군요. 네. 이거는 스페하기가 좀 확률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쪽을 뭐 노려야겠죠. 네, 두 핀 정도 스페하시는 거지 무난합니다. 네. 자, 두 프레임 연속 오픈 베테랑. 그러나 또 아웃오번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강성훈 선수 7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강성훈 선수도 이제 드디어 지난 5프레임에 오픈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충분히 달렸습니다. 지금 네 선수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후로 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민 선수 기대됩니다. 좋은데요. 컨디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석민 선수 처음 두 번 10번 핀을 남기고 지금 두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를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놨어요. 네. 짧게 휘어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헛갯으로 정확하게 네. 향했습니다. 아우터반 조성준 선수. 자, 예선 1, 2, 2위 대결인데 현재까지 예선 2위가 앞서 있는 모습. 안 넘어갔어요. 건드려주긴 했는데 아직 안 넘어가네요. 아쉽습니다. 바람을 부는 관객들도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주 응원을 동호인들, 볼링 동호인들의 우정이 아주 끈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뭐 바로 이제 연습할 때마다 옆 레인에서 다들 같이 치고 그랬었으니까요. 아, 이거 조금 한 핀 아서 예, 걱정을 했는데. 예, 본인도 중심을 조금 잃었는데. 예, 본인도 다행이다. 이런 액션을 좀 취해 줬습니다. 배를 절레절레 하네요. 예. 던지고 나서요. 다시 강성훈 강민호 선수죠. 예, 강민호 선수.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강민호 선수 조금 얇았긴 했는데 네, 행운이 따라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더블. 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또 고득점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랬습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였네요. 자,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수 있을지 강성훈 선수. 중요한 순간인데요. 스트라이크로 터키 성공합니다. 아, 지고 있었는데 기분 좋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자, 되면 이제 예, 현성민 선수의 투구에 달렸어요. 없습니다. 네. 자, 오픈 프레임 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 현성민 선수 스트라이크! 지금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줬네요. 네. 자, 개인 터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5점이에요. 우승을 위해서 마지막 프레임 시원한 쾌속질주 조성준 스트라이크! 와, 이렇게 되면 승부는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 아우터반 조성준 선수의 마지막. 예, 그렇죠. 이제 몸이 좀 풀렸는데 그런 네. 아쉬운 모습과 함께 마지막 스트라이크의 기쁨을
결정이 되니까 화이팅을 하네요. 점점 안 캐치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봅니다. 자, 강민호 선수 역시 스트라이크. 점점 프레임의 빅포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줬습니다. 잘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235대 214 예선 2위로 올라왔던 아우토반이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는 게 볼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정확한 투구가 가능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부부팀 양쪽에서 남자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기는 어려워졌네요. 네. 예. 양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우토반의 현성민 선수와 조성준 선수가 2인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부 경기에서 토네이도 클럽, 남자부 경기에서는 아우토반 클럽이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팀 원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2인조 경기였습니다. 보완하고 응원하면서 하나의 경기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인조 경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세일중학교 고홍림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